이벤트가 뭐래요? 그럼 가죠. 강백호 씨 언제쯤 결혼할 거예요? 글쎄요.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. 혹시 성 같은 거 봐서 결혼할 생각이에요? 글쎄요. 아, 근데 뜬금없이 결혼 얘기는 왜요? 네? 그냥요. 저 당신도 여기 앉아서 같이 들지 그래? 이것 좀 봐라. 아니, 아가씨 사진이네요. 백호 선보게 하시게요? 안 써더니 특별히 소개한 아주 괜찮은 아가씨야. 지난번 아가씨보다 얼굴은 더 예쁘네요. 은행원이래. 아, 그래요? 저 당신 보기 어때? 글쎄요. 백호 마음에 들어야죠. 얄미워, 얄미워. 저렇게 얄미울까? 다녀왔습니다. 다들 저녁은 드셨어요? 우린 다들 먹었는데 백호는 어떻게 했어? 저도 간단히 먹고 왔어요. 저 이리 와서 앉아봐. 저 할머니가 백호 손자리 하나 알아보신 모양인데. 선이요? 다들 괜찮다고 하고 있었는데. 아, 선이야 저 본인이 줘야 보는 거지 뭐. 어때? 알겠어요. 한번 보죠 뭐.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? 그럼 그럼. 너 정말 선 보고 싶은 거야? 할머니, 나 보기 싫어서 장가 보내려는 거 너무 티나지 않아? 아니, 왜 그렇게 생각해? 그런 생각으로 볼 거면 선 보지 마. 안 봐도 돼. 아니, 엄마. 볼게요. 그래, 우리 아들. 엄마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참하고 이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. 그래? 엄마가 마음에 드니까 나도 좋아. 엄마 방가다 아니야. 엄마 올라가세요. 아니 뭘 그렇게 다 죽이다 뭐야? 정말 선재 씨랑 재미없어서 같이 못 다니겠어요.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쇼핑하는 내내 인상 구기고. 남자들 원래 백화점 따라다니는 거 싫어해. 하참 어머님 거랑 단풍식 거 티셔츠도 하나씩 샀는데. 그래? 우리 것도 샀어? 한번 봐봐. 잠깐만요. 금방 가지고 내려올게요.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잔정은 있어. 그래도 지 것만 사지 않고 우리 것도 산 거 봐. 하여간에 우리 엄마 선불이가 사정을 못 쓰지. 터졌어요. 나왔어. 아, 고생했어요. 나보아, 아빠 물 한 컵만 더 목에 바르래. 예, 아빠. 아이고. 이게 뭐야? 세개 건데 그냥 둬요. 이게 뭐야? 왜 그래요? 아이, 세상에, 세상에. 까봐! 세원장 오빠 당장 데려오라 그래. 예. 아니 뭔데 그래 좀 봐요. 아이고. 카드에서 요금 청구서잖아. 어머, 어머 이거 공이 몇 개야 이게? 어머. 어머 세상에. 이거 어머님 거. 이게 뭐니? 제 카드 요금 청구서네요. 근데 왜요? 근데 왜요? 너 무슨 눈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? 제 카드 쓰는데요? 내 말은 카드 요금을 누가 내주냐 이 말이야. 선제 네가 내줄 거야. 수아 씨 지금 이거 수아 씨가 한 달 동안 쓴 요금 청구서예요? 네. 근데 다들 왜 그래요? 보아하니 선재는 모르고 있는 건데 이 요금 누가 내주는 거야? 우리 할머니가 내주시는데요. 새기려! 당장 그 카드 꺾어! 당장! 아버님! 어떻게?
한 달 카드 요금이 내 월급보다 많아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그렇게 해요, 수아 씨. 할머니랑 장인 어르신이 주신 카드는 돌려드려요. 싫어요. 나 카드 없으면 안 돼요. 내 월급 통장 수아 씨 주면 되잖아요. 선재 씨 월급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? 나 그거 갖고 못 살아요. 남들은 그 돈으로 살림하고 저축까지 하면서 살아요. 지금 이 봉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나보고 지금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?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? 아니, 뭐가 어때서 그래요? 선재 씨 돈 쓰는 것도 아닌데요. 내가 싫다고요, 내가. 아니, 왜 싫어요?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준 카드인데. 나 수아 씨 남편이에요. 근데 어떻게 남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? 그리고 어떻게 결혼해놓고 제 멋대로만 살 생각을 해요? 같이 사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? 아니, 내가 할머니가 준 카드 쓴다고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 피해준 거 있어요? 그래, 원래 지 멋대로니까. 마음대로 해요! 지금 어디 가요? 여기서 뭐해요? 여긴 왜 또 와요? 화내지 마, 정아. 나 할게. 저 오빠